고통을 참는 자는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아름답다. 고통을 즐기는 자는 인생의 참맛을 알아가는 사람이라 위대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잠시 고통의 열매를 거부하는 순간 아름다움도 위대함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통을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몰락하는 자의 모습이다. 지금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되거든. 아름답거나 위대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정의 원고지 위에 써내려가는 나만의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